뭐 별것도 아닌 아이템 가지고 시간 질질 끌것 없이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형님은 페라리 타고 탱자는 자전거 타고 딱낮 12시에 웨스틴 조선 비치 호텔에 도착했는데요. 원래 끼들이 형님의 계획은 1차로 여기서 애프터 눈티 먹고 오후 2시에 기장 힐튼 호텔 맥킨저 라운지에서 애프터 눈티 한번더 먹기로 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거 한번 먹기도 힘들더군요. 명색이 하루에 10군데 카페를 들리는 등으로 단련된 탱자도 이거 중반전 넘어가니 먹기 힘들더라고요. 해운대 웨스틴 조선 비치 호텔 1층 파노라마 라운지에서 보이는 해운대 해수욕장 모습은 정말 예술이라고 봐야 됩니다. 일단 67,000원짜리 애프터 눈티 주문했고 돗자리 깔았고요. 음료가 나왔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아이스 음료를 택했는데 애프터눈티와 좀잘안 맞았던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홍차나 커피를 택했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스콘인가 봐요. 아, 그래. 스콘에다 찍어 먹는 거. 아, 양배 베이컨 키시가 요거 요거야? 그다음에 아 치킨 오프제 오케이. 2층에는요, 제 앞쪽에 보이시는 게 토로피칼 휘낭시야. 아, 휘낭시야. 그리고 마카롱 조금 갔네. 아, 마카롱 조금 갔네. 아, 그거 잘 먹죠. 마들렌. 마들렌, 오케이. 그래서 못 가지는데. 제일 위쪽에는 이제 라즈베리 테리는 블루베리 초코 말차 케이크 종류로 있어요. 오케이, 언니 설명 잘 들으셨죠? 뭐 들었다 치고요. 잠시 감상 시간 갖고 먹었습니다. 이건 뭐네, 저건 뭐네, 이건 맛이 어떻네 하는 것은 생략했고요. 솔직히 별 감동 없었습니다. 탱자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먹는데 1시간 정도 걸리더군요. 그 시간 동안 역동적으로 변하는 해운대 해수욕장 풍경을 구경하는 것이 남는 것인 것 같습니다.